아 잠깐 잠깐 아 오랜만에 머신 리뷰라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아 야, 이제 시작하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일단 내 돈 내 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내 돈 내 산입니다. 제 옆에 정말 이쁜 1그룹 머신이 있죠. 보통 1그룹 머신이라고 하면은 홈카페에서 많이 씁니다. 저는 현재 제 카페에 2그룹짜리 머신이 메인으로 있고 이 1그룹 머신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왜 이딴 선택을 했을까요? 일단 저는 이 머신을 판매하는 영업인이 아닙니다.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세부적으로까지 설명을 하진 못해요. 몰라요. 제가 쓰고 활용하는 정도까지만 설명을 할 거고 머신이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구매했던 곳 두리트레이딩으로 연락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셔도 괜찮습니다. 일단 이 머신은 제가 에스프레소 대회에 나갔을 때 공식 머신이었어요. 대회에 참가하면 당연히 공식 머신과 공식 그라인더를 사용해보고 공부하게 됩니다. 와, 근데 기능들을 알고 써보니까 너무 괜찮은 거야. 원래 대회 1등 하면은 상품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 1등하고 상품 타와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네 샀습니다. 샀다고요. 그냥 샀다고요. 그냥 이렇게 한번 둘러대본다. 자 그러면 차근차근 머신을 설명해 드릴게요. 머신 이름은 일단 로켓 R91입니다. 로켓 머신 브랜드가 초반에 딱 등장했을 때 기능 대비 가격 가성비가 너무 좋은 머신이었어요. 그래서 출시했을 때 다른 카페들에서 종종 머신이 보이곤 했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적인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이 로켓 R91이 출시됐는데 가성비는 여전히 좋고 디자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홈카페 분들에게 많은 선택을 받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압력 조절입니다. 위에 있는 패드를 돌리는 만큼 압력이 변화합니다. 핸드드립과 에스프레소의 차이는 뭐죠? 압력입니다. 핸드드립은 물을 부어주는 대로 그냥 쭉 내려온다면은 에스프레소는 9바의 압력으로 밀어낸다고 말을 하죠. 때문에 에스프레소의 특유의 질감과 맛이 있는 거죠. 이 머신은 0바부터 9바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추출을 5바로 하다가 갑자기 10바로 올린다든지 사용자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면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현재 사용하는 물량, 압력, 시간초가 다 나옵니다. 추출 중에 조정하는 과정을 우리는 프로파일이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추출을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게 나온 거야. 그러면 그 프로파일을 저장하면은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나올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Holy shit! 그리고 에스프레소 머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내부 보일러가 도대체 어떻게 되어 있냐가 또 중요하거든요. 다른 보통의 1그룹 머신들은 단일형 보일러라 그래서 한 대 묶인 보일러를 사용하지만 1그룹 머신이고 가격이 1,000만 원 미친데 과연 누가 미쳤다고 보일러를 나눕니까? 그게 바로 얘라고요. 얘라고요. 스팀 보일러 3.5L 커피 보일러 1.9L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달라코르테 XT 머신이 한 그룹의 보일러가 0.5씩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얘는 커피 보일러가 일단 1.9L예요. 거기에 PID 온도 제어 기능이 있어서 또 추출 온도 안 꺾이고 쨍쨍합니다. 그리고 홈카페 머신을 겨냥해서 나와서 정말 컸던 장점이 물통이 따로 있거든요. 물통에다가 물을 부어서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저희는 카페라서 직수를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통과 직수를 자유자재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가 제일 큰 특징이고 저는 물론 카페에서 사용할 때 이 패들 압력 조절만 사용을 합니다. 따로 프로파일을 저장해서 사용하면은 이 특유의 패들의 맛이 없어요. 마치 맥심을 따뜻하게 먹겠다고 텀블러에 먹는 것과 같은 느낌인데 맥심은 종이컵에 먹어야지 그 맛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 그럼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거, 압력이라는 게 도대체 추출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냐? 6바 추출이 대세라더라. 어디 과학적인 실험 자료를 보니 7바 추출이 수율이 가장 잘 나온다더라. 뭐 이런 거 많거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거를 떠올려 볼게요. 에스프레소와 핸드드립의 가장 큰 차이는 압력입니다. 압력이라는 건
밀어내는 힘입니다. 세게 밀면 그만큼 빨리 나오겠고 약하게 밀면 그만큼 천천히 나옵니다. 추출 속도가 달라질 수 있고 압력이 높으면 그만큼 커피 성분들을 더 끌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디감, 짙은 계열의 커피 맛이 좀 더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압력이 높다는 거는 그만큼 커피 퍽을 미는 힘이 세다는 거잖아요. 그럼 커피 파우더를 정말 대충 담았다면 금방 추출이 한쪽으로만 나올 수 있는 채널링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추출 양상을 보여드릴게요. 10바 추출, 3바 추출, 10바에서 3바 추출, 3바에서 9바 추출, 결국 우리가 해야 할 건 포터필터 안에 이 커피가루들을 고르게 분포시키고 그게 잘 적셔 나올 수 있도록 압력 상황을 보고 내가 목표한 추출량까지 적절히 추출을 끊어내는 게 목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머신을 굳이 카페에 둔 이유는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일단 써보니까 너무 괜찮길래, 두 번째로는 수업용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는 장사 중에 디카페인 주문이 들어오면은 이 조합으로 내려서 나가려고 합니다. 마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제 카페에 오셔서 에스프레소 두 잔을 주문하시고 한 잔은 정석대로 받으시고 한 잔은 이걸로 달라고 해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